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은 조속한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며 오송 참사와 주민 소환제를 고의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 소환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목적은 자신들과 이념이 다른 도지사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소환운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